오늘은 도마인데요. 도마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로 부어서 세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소에 사왔어요. 새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콘텐츠, 그죠? 뭔가 찍어야지 이제 저도, 그러죠? 안 찍으면 이게 유튜브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적어대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생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뜨거운 물 부어야 되고 또는 락스 같은 거 부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독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할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장갑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실리콘이죠? 어휴, 빠지네. 좀 빠져서 거시기해요. 이거 빼서 빠는 건가? 빨라고 이렇게 놓은 건가? 원래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제, 이렇게 빠지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제 살균 할수 있겠죠? 종이컵 준비했고요. 에이,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그거죠? 또 이런 재미죠? 이렇게 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면 되겠죠? 그리고, 장갑. 항상 이제 손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갑을, 그죠? 고무장갑이라도 이런 장갑이라도 끼는 것과 안 끼는 것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하는 게 좋겠죠? 원래는 싱크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싱크대 너무 복잡해서 화장실 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런 도마를 쓰면 되죠. 유리, 강화 유리 도마라고 하는데 이게 좋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게 싫다고 이걸 안 쓰시거든요. 이걸 쓰면 이제 위생적이에요. 이게 닦기가 편해서 여기 베이지 않거든요. 근데 칼이 이제 나간다고 싫어하시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무튼 원래는 컵에다 받아서 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해도 되겠죠. 싱크대에서는, 밖에서는, 그죠? 이렇게 푸시 푸시 그 손에다 바르는 그 크림하고 비슷해요. 그 뭐지? 뭐라 하지? 살균 크림. 손소독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바르고서는 좀몇분 지나서 닦으면 된다고 하네요. 편하죠? 냄새도 손소독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죠? 아이들 손안 닿게 한 다음에, 닦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살균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99% 살균이라고 써있네요. 쇼킹한, 그죠? 이런 거 진짜 좋아. 왜냐면, 이제, 칼도 할수 있대요. 칼도 할수 있고, 포도상균, 무슨 그런 균. 5분 정도. 행주는 희석에게 담궈서 5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냄새는 유독해요. 그러니까 환기가 되는 곳에서 하셔야겠죠? 이제 문 닫아놓은 곳에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이따가 5분 있다가 닦을게요. 다 됐으니까 물로 헹구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물로 헹궈주고 말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살균한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안한 것보단 낫겠죠? 퐁퐁을 한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